자, 그래서 미래의 삶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 아, 탑피즈? 예. 문법이군요. 두 번째. 자, 그래서 뭐든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바르게 고치고 읽어주세요. 예, 뜻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lean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강조하지 않은 표현이 he cleans his room every day 였으므로 이 원에 있는 does를 꺼내서 강조했고요. 계속해서 2번. 오케이. 뜻은 제니는 오늘 진짜 바빠 보인다. 그래서 제니 looks very busy 였는데 더즈 권에서 강조했고요. 그래서 3번. Okay, 뜻은 I did sleep. Okay, 원래 문장은 I slept 였고요.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did 권했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줘야 되는데 두 군데 틀렸군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의 두 번째 파트. 소제목은 Okay, carrots in the Second World War 라고 읽어도 되고요. 얘는 뭐라고 읽어도 되고요. The Second World War 라고 읽어도 되고요. World War II 라고 읽어도 됩니다. Okay, 그래서 뜻은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who가 어떤 시 역할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의 당근들 carrots in World War II. 오케이.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3과 전체 제목은 Plants that feed us 였습니까?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Stories about plants.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물들과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쭉 보니까 특별히 이런 소제목이 있는 글들은 끊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크게 17까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14, 15, 16, 17한 덩어리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18부터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8, 19 그리고 한 덩어리라 볼수 있고요. 동의 읽으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난좀 다르게 자르고 싶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14, 15, 16 그리고 17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18, 19한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20, 21, 22, 23. 20부터 23까지가 이렇게 또 다른 반묶음으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쭉 읽어, 23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부터. 14문장.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wet material.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etter sheets.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flowers and bicycles. Okay, 그래서
이렇게 끊은 이유는 13, 14, 15, 아 참, 14, 15, 16, 17은 이 소제목과 관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8, 19는 이게 앞에 14부터 17까지가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부터는 in the future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이 만나보겠습니다. In the 1940s, the Royal Air Force defeated German fighters during World War II by using a radar system.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by using a radar system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Royal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게 헷갈리기 쉬운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런 거 Royal Air Force 이런 것들은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줄여서 말하기 좋아하죠. 뭐라고 줄이겠다? RAF라고 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로얄이라는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로얄이라는 단어 붙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German하고 Germany하고 잘 아시겠지만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dur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앞에 in 1940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래서 문장 전체의 시제를 in 1940에 잡혀있죠. in 1940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이므로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가 이렇게 와있죠. defeat의 뜻은 뭐다.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레이더는 레이더의 원리가 뭐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더. 레이더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오케이. 전파를 쏘죠. 전파. 빛을 쏘는 게 아니고 빛이 아니고 전파를 쏘고 쏴서 그 전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걸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레이더죠. 빛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도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특히 하늘에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어디에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잘 알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15번 문장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에서는 뭐 British 이것도 뭐 아까 German에 대해서 알아보듯이 British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eep this secret,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여기에 뭔가가 있죠. 얘기할 만한 거리가. 그 다음에 this technology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so가 보입니다. so.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그 다음에 it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너무 딴 건 빠뜨린 거? 뭐 publish, 뭐 article 이런 단어들, government, 뭐 technology 이런 조금 뭐 단어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뭐 government, 뭐 그 다음에 publish, article, newspaper, 뭐 어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특별히 그 다음에 it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이에 대한 얘기하겠고, 대세 대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said도 여기서는 it이 가리키는 게 그거니까 said의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improve 어휘 their night vision. 그다음에 여기에 because에 대한 얘기.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문장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오케이. 그래서 뭐
생략도 보이고요. 생략, 그 다음에 to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 lot에 대한 얘기, 비교 표현이죠.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이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royal의 뜻은 왕실의, 왕립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어디? 영국 얘기죠. 영국은 우리나라랑 좀 정치 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라 합니다. 입헌 군주국. 입헌 군주. 오케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군주 국가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뭐야, 프랑스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죠? 무슨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 모가지가 댕강해버렸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사형당했고요. 걔들은 프랑스엔 왕이 없죠, 이제는. 그쵸?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계가 시작됐죠. 그걸 이제 영국에서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얼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아, 우린 뭐를 존중할 거다? 헌법을 만들고 그걸 존중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 왕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서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아직 왕이 있는 나라고요. 왕이 뭘 한 걸 보고, 로열 뮤지엄 이러면 왕립 박물관, 왕이 설립한, 우리는 이제 왕립보다는 보통 내셔널 이런 말 쓰죠. 국립 이렇게 해서 내셔널 뮤지엄 해서 하면 이제 국립 박물관이 되는 거고, 얘들은 이제 로얄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스펠링은 R-O-Y-A-L이에요. 로얄. 로얄의 뜻은 충직한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보통 dogs are loyal animal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개는 충직한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oyal과 loyal은 한 끗 차이지만 전혀 의미도 다르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왕립 공군, air force 하면 공군이죠. 됐습니까? 육군은 army. 됐습니까? 해군은 오케이. 그다음 디피트의 뜻은 그렇죠. 무찌르다, 패배시키다 이 말이고요. 여기 디피티드 과거 시제인 이유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1940년도에 무찔렀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German fighters. 그래서 여기에 이제 German fighters의 뜻은 독일의 전투기들이죠. 독일 전투기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은 급이다? 코리언과 같은 급이니까 얘는 이 나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뜻이 몇 가지 된다? 세 가지죠.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여기서는 독일의 라는 뜻이죠. 국가 형용사형.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Germany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코리아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독일의 파이터들, 전투기. 원래는 파이터의 뜻은 싸우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 전투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orld War II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어떤 것 동안이죠.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어떤 것 한다 했습니다. during 특정 기간 이러고 있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오고요. 어떤 명사가 온단 말입니다. 오케이. for를 사용했을 때 숫자 시간 단위, while 뒤에 주어 동사 온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by using a radar system, 뭐를 사용함으로써, radar system을 사용함으로써, by doing이죠. 뭐뭐 함으로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됐습니까? 어떻게 물리쳤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주어동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뭐 일반 동사 과거형이고요. 무엇을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두개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래서 요 부분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영국 정부가 원했죠. 무엇을 뭐 하기를 뭐 하는 것을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맞습니다. 투부 정사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고 원트는 투두만 좋아하겠죠.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앞에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영국 정부가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이 뭐 했다? 발간했다, 출판했다. 무엇을? 기사를 어디다가? 신문에다가 기사를 퍼블리시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리티시 뭐 영국은 조금 복잡해요. 얘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오다 보니까 뭐 영국을 부르는 말이 뭐 잉글랜드도 있고 브리튼도 있고 뭐 UK도 있고 이런데 뭐 UK가 뭐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해서 뭐그 식민지였던 나라를 다 합쳐서 부를 때 UK라 그러고 뭐또뭐이 동네 부를 때는 잉글랜드라 부르고 또저 동네만 부를 때는 브리튼이라 부르고 브리티시도 마찬가지 뭐하고 같은 급이다? 코리언과 같은 급으로서 영국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코리아하고 같은 형태는 뭐겠다? 브리튼이죠. 됐습니까? 브리튼, 브리티시. 됐습니까? 영국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브리튼이 오면 안 되고 브리티시, 스카티시, 잉글리시, 잉글리시가 잉글랜드의 국가 형용사형이죠. 마찬가지 브리튼의 국가 형용사는 잉글리시처럼 SH로 끝나는 브리티시 거버먼트. 영국의 정부가 원했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은 뭐가 보입니까? 구조가 어떤 구조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Keep A, B가 보이죠? 그렇죠? Keep A a secret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숫자가 생각날 거고 얘는 5의 1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를 B로 유지시키다. Call A, B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전체적인 문장은 삼형식입니다만. 소 앞까지만 따지면 원트의 목적어만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삼형식이지만 이 부분의 형식을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 5형식이고 5형식이란 말은 keep 뒤에 목적어가 왔다는 얘기고 a secret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so this technology was a secret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이 기술은 뭐가 되었다? 비밀이 되었다, 비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Okay, Keep AB의 5-1의 구조고 그 다음에 This Technology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더 해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더 Radar System 됐습니까? 그래서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e radar system a secret 됐습니까? 이 기술은 레이더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So, 뭐 so 없어지면 여기다 because 넣으면 된다는 거알 거고요. 오케이, 원인과 결과 여기에 because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것은 일단 비인칭 주어나 인칭 대, 아 뭐야 가주어 이런 거 아니고요. 얘는 인칭 대명사고 그렇다면 it은 the British government 됐습니까? T, B, G죠. 됐습니까? The British Government Published. 그래서 영국 정부가 원했다. 그래서 발표했다. 출판했다. 신문 기사를 in the newspaper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said that British.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he article' 대신 왔죠. 'The article said'
그 신문 기사에 쓰여 있었다. said는 말했었다라고 해석하면 여기서는 어색하죠. 왜냐하면 it is the article이 신문 기사니까 신문 기사가 말을 하진 않겠죠. said의 해석은 쓰여 있, 그 신문 기사에 쓰여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that은 관로할 수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두 가지 조건? 겉 만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It said British pilots improved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생략 이외에 얘 대신에 다른 거 쓸 수 있는 건 없죠.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대신에 다른 게 which가 됩니까? 뭐가 돼? what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ich나 what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틀렸다는 거 감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략과 대시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y가 because 뒤에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건 British pilot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니까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since나 as가 있고 이 자리에 조심해야 될 건 절대 뭐는 안 된다 because of, due to, on account of 이런 거는 owing to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because of를 쓰는 방법도 있죠 okay, 만약에 because of를 쓰고 싶다면 because of carrot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때문에가 된다 당근들 때문에 영국 파일럿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들의 야간 시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쓰여 있었다 데디아라는 것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들의 야간 시력을 향상시켰다. 오케이. 왜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많은 당근을 섭취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17번 그래서 everybody believed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The story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어요? The article 해도 되겠죠. 그 신문 기사를 믿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이죠. Everybody죠. Everybody가 began to eat 뭐하기 시작했다? 먹기 시작했다. Began이니까 뭐 to eat에 대해서 할 얘기는 당연히 eating 가능함을 얘기하겠죠. Began eating. 먹기 시작했다. 오케이. 훨씬 많은 당근을 than before 그 이전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lot의 뜻이 thanks a lot 할 때 그 a lot입니까? thanks a lot 할 때 이 a lot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많이 thanks a lot 할 때 a lot은 많이 고맙다 할 때 쓰는 많이고요. 여기에서 a lot의 뜻은 무슨 뜻이니까? 훨씬이지. 많은 more 여기 있다. 훨씬 더 많은 당근들이죠. a lot more carrots.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하겠어요? 오케이 훨씬 5종 세트죠 그래서 뭐? A lot more carrots much more carrots 뭐? Far more carrots even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이런 것들이고 뭐는 안 된다? Very so 이런 건 안 된다 Very나 so는 원급이죠. Very good, so good, much better 이렇게 쓰죠. Very나 so는 원급을 꾸미는 녀석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여기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then they had eaten 이런 걸 얘 대신에 쓸 수 있겠죠.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everybody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they had eaten. 오케이 무슨 시제?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여기에 먹기 시작했다, 믿었다, 전부 다 과거죠. 그러면 그들이
비교 대상은 이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제에 먹었던 것보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뭐라서 World War II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당근들에 대한 얘기인데 1940년에 왕립공군이 독일의 전투기들을 물리쳤으니까 이건 영국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Royal Air Force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느 기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defeated 했다? By using a 시스템 됐습니까? 레이더 있으니까 비행기 저기 온다라는 거 하고 대공포라고 합니다. 대공포 땅에서 하늘로 막 쏘는 거. 그러니까 깜깜한 밤인데도 맞출 수 있는 게 레이더로 아 저기 있구나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포를 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없던 기술이 그 신기술이란 말이에요. 신기술. 저 전쟁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독일이 알아채면 그러니까 독일군들은 되게 당황하는 거죠. 독일군 전투기들이 막 와갖고 폭격하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얘들이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어딨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막 포를 막 쏴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격추되고 실패하겠죠. 가고자 폭격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폭탄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됐을 거고 막 되게 당황했을 거야. 도대체 얘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딨는지 다 알고 막 뭐야 막 다 격추되고 막 우리 비행기에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비밀로 당연히 지키고 싶어 할 거야. 1급 비밀이다. 우리가 레이더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건 비밀이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하나 실기로 한 거죠.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인가요? 페이크 뉴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T다 F다. 16번 문장은 T다 F다. F죠. 페이크 뉴스인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영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들의 야간 시력을 향상시켰다. 그들이 다량의 당근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섭취해갖고 야간 시력이 좋아졌다는 T야 F야? F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에는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조차도 막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독일 애들도 그랬겠죠. 독일 군들도 야 우리도 당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막 이랬겠죠. 밤에 잘 보이려면. 그래서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믿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당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살짝 18번 문장은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뭐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페이크라는 거 됐습니까? 폴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not really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ot이라고 한 것보다는 not really 했으니까 어떤 느낌이다? 꼭 그런 건 아니야 하니까 완전 뻥은 아니다. 자, 완전 뻥은 아니지만 진짜로 밤에 뭐로 보는 것처럼 레이더로 보는 것처럼 진짜로 잘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 야간 시력이 당근을 섭취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로 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소제목은 Carrots in World War II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뭐로 시작하냐? 언제? 라는 말로 시작했어. 언제? 누가 뭐 했다? 왕립 공군들이 뭐 했대요? 뭘 물리쳤는데? 독일 전투기들을. 그렇죠? 언제 동안?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In 1940, The Royal Air Force가 defeated 했다. Defeated what? German fighters. How? 아 참.
In World War II? By using a radar system.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로열이 왕립의고 LOYL은 뭐 충직한이니까 뭐 헷갈리지 말라, 뭐 물리쳤다, 독일의가 와야 된다, 어떤 것동안이다, 뭐뭐 함으로써다. Okay, 다음 내용은 영국의란 말로 시작하죠. 영국의 누가? 정부가, 영국 정부가 뭐 했어요? 원했잖아. 뭐 하기를 원했어? 그렇죠. 이 기술을 비밀로 지키기를 원했어. 비밀 유지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부쪽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 했다? 출판했죠. 발표했죠. 뭐를? 한 신문 기사를. 어디다가? 뉴스 페이퍼에다가.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더 Very good. 됐습니까? 그래서 British 영국의 라는 뜻이고 국가 형용사형이다. English처럼 정부고요. Okay. 그래서 keep AB, A를 B로 유지시키다. 오형식 나왔고 this technology는 더 radar system. 됐습니까? 그래서 출판 더 British government가 퍼블리시했다. 다음 문장에도 it이 또 나와요. 얘는 British Government를 가리키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it은 다른 걸 가리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라고 시작? 뭐로 시작한다? it으로 시작하죠. 거기에 쓰여 있었다 해놓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나오는 that이 나오죠. 그럼 완벽한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 누가 뭐했다? 영국의들이 뭐 시켰다? 시켰죠. 뭘 시켰습니까? 그들의 야간 시력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또 뭐뭐 함으로써. 아 참 그거 아니군요. 그거죠. 그거 해도 되는데 뭔데. 그거 해도 되겠네. 그치. 근데 그거 대신에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라는 주어 동사에 있는 표현 했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A, because they 했으면 동사 나와야지. Because they ate 됐습니까? A, 요거 대신에 이제 응용하면 by eating a lot of carrots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예, 선생님 아까 전에 빠뜨린 것 같은데 요 내용도 필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은 by eating a lot of carrots. 그 다음에 the article을 가리킨다는 거. The article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y eating a lot of carrots.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중1도 아니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믿었죠. 뭘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죠. 뭐 하기 싶어 훨씬 더 많은 당근을 전부 다 먹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그리고 썼군요. 그래서 해도 될 텐데. 그래서 and그렇죠. 훨씬 더 많은 a lot more carrots. 됐습니까?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훨씬 더 많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이고 미리 안 열어놨네. 두두두 중3이다. 오케이. 그러면 컨트롤 G.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kerosene in World War II. 그래서 오케이, 멀티 되는 거 있을까요? 없죠? 오케이, 얘는 왕립을 해야지. 충직한, 오면 안 되겠고요. 어떤 것도 아니고, 뭐뭐를 함으로써 by doing 밖에 안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브리티시 거번 wanted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그래서 this technology겠죠. Technology는 뭐다? The radar system.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what published an article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 British government BG 라고 적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British Power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그래서 멀티 되는 건 it's 그렇죠, 생략 겉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의 조건 두 가지 만족시켜서 그 외에는 없네요.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because of 뒤에 because of 쓰고 싶으면 because of carrots. Okay, it은 the article, 그 가짜 신문 기사였죠. 그 다음에 they는 BP죠. British pilots.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British pilots ate a lot of carrots.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부분 hey,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Hey, 멀티 되는 건 오케이, okay. 일단 began eating a lot more carrots 되고 그 다음에 even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much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그 다음에 the story가 가리키는 것은 오케이, okay.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이렇게 잡아와야 되겠죠.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를 잡아왔다. 됐습니까? 됐나요? 잠시만요. 됐고 오늘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죠.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오케이.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면 일단 이런 걸 넣어서 의구심이죠. 의구심. 진짜 이런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캔에 대한 얘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by eating 또 나왔습니다. by eating. 그 다음에 not really 뭐 묻고 지가 대답합니다. but not really 뭐가 생략됐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 있는 이유는 okay. not really but 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고요. 그 다음에 carrots contain 뭐 contai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좀 간단한 표현도 있죠. 됐습니까? a lot of vitamin A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얘기할 만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이네요.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그 다음에 1, 2, 3, 4, 5가 보이죠. 됐습니까? Okay.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는 거. 여기에 뭔가가 존재한다면 여기 지금 뭔가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뭔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잘랐냐.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ars. 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7번부터 요렇게는 또 묶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앞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 18, 19 앞덩어리들 있죠. 14부터 17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꺼내놓고 이게 어디다 들어가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캔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허락받고 싶은 거야? 오케이, 요청인가요?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죠? 됐습니까? 얘는 are we really 아따 기네 to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그래서 이 캔은 뭐다? 능력이죠, 능력.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오케이, 우리가 진짜로 night vision을 야간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까?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을 뭐뭐 함으로써 니까 또 by doing 또 쓰고 있습니다. because we eat lots of carrots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물론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겠죠.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because we eat lots of carrots 해도 되겠고 by eating lots of carrots 해도 뭐 일단 의미 전달은 똑같이 되겠다. 또는 뭐 because of도 가능하겠죠. because of carrots 이런 식으로 because of lots of carrots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really but을 썼는 이유는 해석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not really는 뭐로 바꿔 쓸 수 이게 뭐가 생략된 거냐? We cannot really improve 쭉 이렇게 된 거예요. We cannot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를 생략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많은 lots of carrots를 먹음으로써 night vision을 꼭 really 하게 improve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100%뻥이다 100%뻥까지는 아니다 100%뻥까지는 아닌데 됐습니까? 하지만 뻥인 가능성은 더 높다. 됐습니까? 그런 느낌을 위해서 not really but을 썼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효능이 조금 있긴 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캐럿이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이게 캐럿이 어차피 우리가 음식으로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먹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이로운 것을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carrots have의 뜻이죠. have 대신에 contain 썼습니다.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a lot of는 뒤에 vitamin A니까 당연히 many가 아니고 이번엔 much겠죠. 많은 비타민 A를 포함하고 있고. 오케이. 그리고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여기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나 당근은 많은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고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죠.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Okay. The and day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Does keep이죠. 그렇다면 이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비타민 A 대신 왔지. 캐럿 대신 온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만약에 and가 있다면 절대로 위치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and it does keep 하면 되는데 it은 뭐 할 수는 있다. 생략은 가능합니다. and does keep 이렇게. 됐습니까?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 And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주의하시라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살짝 and가 있을 뿐인데 and which는 절대로 안 되고요.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oes keep our eyes healthy는 숫자 5-2죠. 그 말은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keep a 어떤 healthy의 뜻이 어떤 건강한이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말 해석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가 우리말로 자연스럽습니까? 건강한 유지시켜준다가 자연스럽습니다. 건강하게가 자연스럽죠. 우리말에서는 건강한은 healthy고 건강하게는 뭐다? healthily겠죠. 이 자리에 healthily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시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부사가 와서는 안 될 자리다. 왜냐하면 5-2 목적격 보호를 하려면 보호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품사를 배웠죠.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뭐랑 뭐? 명사랑 형용사니까 여기에는 부사 형태가 오면 안 된다. 해석상 건강하게 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건강하게를 써야지 건강한 쓰면 되나? 건강한을 써야 됩니다. So our eyes are healthy thanks to vitamin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잠깐 정리해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먹고 이제 먹고 믿고 됐습니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이 신문 기사가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not really but을 써서 100% 가짜는 아니고 이 당근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부족은 무슨 병?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야맹증이 완화는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밤에 낮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oes keep 해서 뭐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질 말은 이 신문기사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야간 시력을 뭐 함으로써?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니까 비전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게 거짓인데 100% 거짓은 아니다라는 뜻에 뭐로 시작한다?
하나 더 해야지. Not really, but 됐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누가 다 당근들이 포함하고 있죠.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많은 비타민 A를.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뭐 시켜준다? 유지시켜준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여기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과 이전 과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여기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일단은 여기에 이 과의 주요 문법, 동사의 강조도 보이고, 계속적 문법, that 안 되고 생략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at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keep a 하고 형용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 health도 안 되고, healthily도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와도 안 된다는 거, 대시 와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헬스라는 명사형도 안 되고 헬딜리라는 부사형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In the future, 미래에는 carriage may actually be used in words. 예, 그래서 여기에 요 녀석 뭐한 놈이냐, 둘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와있냐. 오케이, 미래에는 당근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언제? 전쟁에서. 전쟁 났을 때 당근이 진짜로 이용될 수 있다. 전쟁에서 당근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actually 라는 말을 넣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actually를 왜 넣냐, 저 앞에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당근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뭐였어? 페이크 뉴스였죠. 근데 그건 페이크 뉴스였지만 여기에 actually를 넣어서 진짜로 더 이상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티시 리서처스가 뭐했냐?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오케이, 그래서 to turn에 대한 얘기 하겠고, 그 다음에 turn A into B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브리티시 나왔고 이번엔 스카티시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뭐 코리아에 해당되냐 코리언에 해당되느냐는 다 알텐데 스카티시의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냐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A into B. 여기 turn A in, 만약에 into가 아니고 여기에 다른 F로 시작하는 어떤 전치사로 바꾸면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 그 다음에 be used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o make는 to 부정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명형부 해보도록 하겠죠.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그 다음에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또 나오네. 여기도 be used to가 또 보입니다. 근데 has 썼고. 오케이. 그스 by people이겠지 뭐.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by people이겠죠 뭐. by people을 왜 하는지 눈치챘죠? 네? 네. 요새 뭐 보약이라도 한 채 좀 해갖고 먹여야 되는 거야? 흰마리가 없냐 얘가? 오케이. 자, 그래서 메이에 대한 얘기 추측이죠. 허락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possibility. 그래서 can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라는 거. OK.
carrots can actually be used in words. 그래서 미래에 당근들이 그 다음에 이제 may하고 be used 요거 붙여서 뭐라 그런다? 조동사 수동태라 그러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떠시 pp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석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용 가능하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캐럿이 유즈를 한다, 유즈를 당한다. 유즈를 당하죠. by people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y people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by people 했으니까 뭐 in the future로 시작해야 되고 in the future people may actually use 그렇지 in words. 그렇죠. 미래에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실제 사용할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What carrots? When in words 전쟁에서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네,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무슨 어야? 목적어가 주어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그래서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or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스카티시는 코리언에 해당되는 국가 형용사니까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인 건 아시죠? 네. 스코틀랜드. 됐습니까? T는 하나 없어야 되지 싶다. 스코틀랜드. 정확한 스펠링은 나라 이름이라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가 하나 없구만. 스코틀랜드. 됐습니까? 이게 국가 명칭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연구자들이 have discovered.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특별히 굳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현재 완료 쓸 필요는 없는데 뭐 냄새는 어느 쪽 냄새가 나냐 하면요 뭐 완료적이고 뭐 결과라고 봐도 되겠는데 뭐 완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발견해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발견해냈다 발견해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하기 위한.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건 다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turn을 여기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라는 거 됐습니까? turn은 반드시 ing도 아니고 to도 아니고 이렇게 to 부정사, 아 to do도 아니고 라 했네요. to do라야 됩니다. 동사 원형도 안되고 ing 안되고 pp도 안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수고가 사용된 게 뭐냐면 turn a into b고 뜻은 a를 b로 바꾼다 라는 뜻이고 뭐 turn 대신 쓸 수 있는 건 change A into B 해도 똑같은 뜻이다. A way to change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그리고 그렇다면 A가 재료다? 결과물이다? 얘가 재료죠. 그렇죠?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뭐를 재료로? 당근을 재료로 무엇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have discovered 발견해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연구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방법 어떤 방법 어떤 시 to 부정사로 붙였습니다.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자 근데 여기에 요거 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turn
B from A라는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Turn B from A 하면 뭔 뜻이에요? A를 만들어야 한다. 뭐를 재료로? A를 재료로. From을 이상하게 써놨네. 그래서 여기에 into가 아니고 만약에 from이 있으면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의 위치와 carrot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 from일 때는 a way to turn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from carrot. 됐습니까? 오케이.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예요? 여기에요? 이런 변화는? 화학적. 화학적 변화죠. 됐습니까? 그래서 from을 쓰겠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terial의 뜻은? 재료고요. 그 다음에 ligh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불을 켜다, 불빛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가벼운 이란 뜻이고 반대말은 heavy겠죠. 맞습니까? H-E-A-V-Y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여기에는 very가 와야지 a lot이라든지 much 이딴 게 오면 안 됩니다. 훨씬이 아니고 여기에 strong도 그렇고 light도 그렇고 전부 다 비교급이 아닌 원급이니까 여기에는 much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다. very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뭐 난 much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뭐 to turn carrots into a much stronger and lighter material 이렇게 비교급으로 stronger lighter, ER 붙여주셔야지 비교급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뭐 되어질 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전함을 만들기 위하여. 전함의 재료 지금은 뭐 씁니까? 강철 같은 거 쓰죠. 그렇죠? 뭐 어떤 집 뭐 이렇게 뭐 어뢰 같은 게 나 뭐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배 뭐 물 위에 슈 와가지고 땅 때리는 그런 어뢰라 하죠. 어뢰를 맞아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쇠처럼 단단한 걸 뭐로 만들 수 있다? 당근으로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보면 뭐 요즘에 친환경 뭐 식기 이러면서 뭐 옥수수를 재료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옥수수에 나오는 섬유소 같은 걸로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당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 따져보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make battleships so as to matter 뭐. 그래서 뭐 그것이 이용되어지는 의도죠. 그것은 심지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왜 사용될 수 있는데? To make battleships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정법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의도. In order to. Why에 대한 대답 부사.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건 뭐겠다? The carrots? 캐러츠인데 it이 되겠냐?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대신 왔습니다. 그 강하고 가벼운 재료가 can even be used. 그 튼튼하고 가벼운 재료는 심지어 전함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by people 했으니까 해보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할 수 있는데? The strong, light, strong and light material. 뭐하기 위하여? To make battleship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능동태로 바꿔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그래서 계속해서 this new material 계속 오고 있습니다.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can even be used.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그래서 그 강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새로운 재료가 이미 뭐 되어져 있다? 이용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정용법이다? 완료적이죠. 이미 이용되는 게 완료되었다. 이미 이용 완료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to 부정사의 의도 또 나왔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 부사적용법 in order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 뭐하기 위해서 스노우보드와 그리고 자전거를 만들기 위하여 스노우보드 튼튼해야죠 가벼워야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튼튼하고 가벼워야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그냥 쇠로 만든 자전거가 제일 싸고요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건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건 카본으로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으로 만든 스노우보드나 자전거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때가 곧 올 수도 있겠다 왜? 당근으로 만든 게 어떻고 어떤 매트리얼이라서 strong and light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by people 했죠 엄마야 너 말고 그러면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를 people로 시작하면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까? Okay. People have already used this new material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뭐 해버렸다? 이용해버렸다. What? 이 새로운 재료를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하기 위하여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완료시제 수동태는 그렇죠? 현재 완료시제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재 완료는 뭘 만족시켜야 됩니까? have, has 플러스 pp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have, has 플러스 pp 인데 이 자리에 been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pp 형태가 온다 됐습니까? have been pp, has been pp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할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해줘봐 뭔 뜻이야?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be used to doing he is used to it 그럼 뭐에 있다? 익숙해져 있다 야? 오케이 okay. 이거 볼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얘 뜻은 그 재료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네.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는 어떤 사물이 이용된다고 얘기했고 그럼 그 뒤에 붙어있는 to 부정사는 그 사물이 사용되는 이유 why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런 거 붙여 쓸 수 있는 in order 아이고 so as to make a stronger ship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곤 했었다는 우리가 챕터 어떤 이름의 챕터 문법에서 했어? 조동사에서 했잖아. 조동사. used to라는 조동사라고요. 근데 이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그게 조동사냐? 예?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는 조동사 파트에 배웠습니다. 이 뒤에 생략된 말은 but not anymore. 그래서 얘 뜻이 그는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한다 라는 used to 조동사. 이거 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막 한 15번 해도 기억을 못하는 놈들이 많더라고. 됐습니까? 또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안 써놓습니다. 내가 말로 다 했어요. 이거 해석 모르면 해석 쓰세요. 오케이. 다음에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 같고요. 내용 표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캐롯의 뭐로서의 얘기, 식품으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in the future를 기반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당근이 단순한 식량, 비타민 A가 풍부한 healthy food로서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 신재료, 신소재라 그러죠. 신소재, new material, 신소재를 당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느 나라에서 처음 해냈다? 스코틀랜드 과학 연구자들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방법을 have discovered 했습니다.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붙여놨습니다.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그래서 이 strong and light material이 뭐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battleships를 만들기 위해서,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벌써 전투함까지는 아니라도 스노우보드나 또는 바이시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모델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 has already been used. 뭐라고? Already been used.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Okay. 봅시다.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미래. 그렇죠? 누가 뭐 되어줄 수 있다? 당근들이 이용될지도 모른다. 언제? 전쟁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녀석의 형태 매우 중요합니다. may be used야. 이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당근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이용되어야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란 말을 넣어서 앞에는 뭐였다? 앞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는 fake였는데 이제는 actually가 붙었으니까 실제로 fake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다? true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truly,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truly 이런 것도 있겠네요. may truly be used. 됐습니까? 여기는 어쨌든 어찌시 자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나라 연구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누가? 스코틀랜드의 연구원들이 뭐 해버렸다? 발견해버렸죠. 뭘 발견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하기 위한 당근을 매우 강하고 가벼운 재료로 바꿀 방법. 됐습니까? 어떤 문법적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시를 길게 뒤로 빼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searchers what? a way는 way인데
to turn carrot 2. Turn A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Okay, 이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Turn A into B. Okay. Have a plus PP.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썼고요. 그냥 discovered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A way to turn. 바꿀 방법.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To turn은 turn은 이 형태 외에는 지금 가능한 게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을 암만 길어봤자 해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그것 내용을 해보면 그것이 뭐 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전함을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It can even be used. 그렇죠. 또 여기에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Can be used. 이용될 수도 있다. It may 해도 되고요. It may even be used. 그 다음에? 그래서 it은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can be used. 또 이 녀석의 형태 다시 한 번 더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 use, can even use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to making이랑 making 이딴 거 다 안 된다. In order to make는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얘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this new material.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인데 이미 벌써 라는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뭐와 뭐를 만들기 위하여? 스노우보드와 자전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 그래서 this 그렇죠. 이거 그래서 has already been used.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has been used에 already라는 부사를 끼워 넣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단글에 대한 얘기 쭉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만나. 자. 오케이. 여기 안 했지? Can we 이 부분 안 했었죠? 예, 네, 지금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Can we 오케이, 그래서 Can we really improve? 우리가 진짜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Night vision을 모함으로써 By eating lots of carrots 뭐 멀티 되는 거 없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의 주요 문법 네, 어떤 시 올자리에 어떤 시 건강한 헬스도 안 되고 헬시리도 안 된다. 그럼 멀티 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Not really, but carrots have a lot of vitamin A and it does keep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그리고 it을 선택했다면 and vitamin C, 아, vitamin A라는 거 있습니까? 캐러츠가 아니라는 거 캐러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do가 아닙니다. does가 온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비타민 A는 진짜로 우리 눈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라는 말을 넣어서 완전 가짜 뉴스는 아니다. 됐습니까? 진짜로 actually의 느낌이죠. Actually keeps our eyes healthy의 느낌이죠. Really keeps our eyes healthy의 느낌을 does로 대신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 우리가 진짜로 했던 부분.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인더퓨처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미래에는 당근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어. may can in words 전쟁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have 플러스 pp니까 여기엔 pp형으로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Okay, turn A into B가 잘 입에 안 붙나 보다. Turn A into B. 계속 갈까요? Okay, 멀티 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Okay.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그것은 심지어는 이용되어질 수 있다. Can be used. 맞습니까? Okay. 전함을 만들기 위하여. 멀티 되는 건, 그렇죠. 비인칭 주어나 또는 가주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로 this the new strong and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을 대수로 받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얘가 가리키는 건 더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잡아왔다. 됐습니까? The strong and light material can even be used. 계속 이어갈까요? 그래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이 새로운 재료가 has been PP has already been used. Has already been used. In order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작용법. 됐습니까? Okay.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은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s. 그쵸?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scariest 보다는 뭐가 어울려? Healthiest 이런 게 괜찮죠. 근데 scariest라니까 이제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딱, 오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왜 why scariest?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약간의, 사기를 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5번부터, we.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뭔 시제고 내용이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Up until the 1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이런 걸로 봐서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okay, so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so 앞이 뭐였고 so 뒤가 뭐겠죠.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오케이, okay, 계속해서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30번 문장이 누군가의 어떤 공헌이죠. 30번 문장이 누군가 덕분에 30번 문장의 일이 일어난 거죠.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그리고 요렇게 토막이 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까지만 읽어도 scariest vegetables라고 했던 이유가 요 안에 있고 진짜 scariest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새 토막이네요. 새로만 다 한 토막 세 문장이네요. 네.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이번에 뭔 시제죠? 됐습니까? but로 연결되어 있고요. but 앞에는 no longer afraid of 이런 게 보이는데 but 뒤에는 are scared of가 보이죠. 그러니까 and보단 but이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a corner of your room.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keep으로 시작하는 어떤 수거도 보이고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33번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요런 거 관찰했겠죠. 그쵸? 요런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아 이게 아무래도 살충제인 같다. 살충제를 먹을 순 없지. 살충제는 어때요? 포이즈너스 하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We all know that 뭐 tomatoes are good for, be good for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내용이 fact니까 fact에 어울리는 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내용은 저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라는 게 common sense란 말이죠. 그쵸? We all know 라 했으니까. 그쵸? 여기서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다? that 이하의 사실은 common sense다. 됐습니까? common sense가 뭔 뜻인지 추측하면 되겠죠? that 이하의 내용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를 we all know that에다가 붙여놨으니까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is a common sense. 하고 같은 얘기죠. It is a common sense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all을 넣어서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We know 아니고 we all know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런 느낌이죠. 우리 다 알잖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이죠. 새살박이 애도 아는 사실이란 걸 all을 써서 강조하고 있고 근데 새살박이들은 토마토 먹기 싫어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Up until the 1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Okay, 그래서 뭐 up until the 1800s의 뜻은 1800년대가 될 때까지니까 1800년대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up until 잘 챙겨주시고요. 언제 언제가 될 때까지는 이런 뜻이고 이 이후에는 바뀌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1800년대 이후에는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여기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however의 위치가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okay, however 여기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로 많이 빼놓습니다. however up until the 1800s most Americans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however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때는 앞뒤로 쉼표를 써줘야 돼요. however의 위치가 약간 색다른 느낌을 위해서 위치 변경했다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나오고 그 다음에 tomatoes were poisonous. tomatoes were poisonous는 fact야 fact가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thought하고 were가
이게 여기에 thought일지라도 that이야가 지금도 통용되는 fact라면 시제일치와 관계없이 현재 써야 되는데 아니죠 그게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나왔고, 그래서 문장의 시제는 이렇게 맞춰 들어가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방금 했던 얘기에 비춰보면, 방금 26번 문장 얘기를 할 때랑 비춰보면 여기에 뭔가가 사실은 틀렸죠. 그쵸? 여기에 지금 어떤 단어 하나가 제대로 안 쓰였어. 그 녀석이 누굴까 고민해. 여기에 뭔가가 방금 이 문장 26번 문장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하면서 했던 얘기랑 얘기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 뭔가는 잘못됐어. 너무 범위가 많은가요?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줄여놓기가 좀 그렇다. 뭔가가 하나 잘못 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잘못 쓰인 게 뭔지 뭐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뒷부분 있죠 that 뒷부분에 tomatoes 지금 tomatoes were safe to eat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it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so가 나왔습니다. so 앞으로는 원래 so는 이렇게 안 써요. 원래 so는 so를 쓸것 같으면 여기다가 쉼표하고 so 쓰고 그다음에 이 문장을 여기다가 붙여놔야 돼. so는 저 원래는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so 대신 쓸수 있는 지금 이제 접속 부사로 쓰였으니까 so 말고 원래 접속 부사 쓰는 게 좋고요. 접속 부사가 뭐가 있는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인과 so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고요. 그거 말고 접속사랑 비슷한데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게 하는 애들을 보고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때 쓰는 접속 부사는 however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부사 뭔가 있는지 뭐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죠? 재미없게 밑에 설명이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watch의 형태가 뭐가 올바르겠냐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데이가 가리키는 건 너무 쉽죠? 못 굳이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xpect a to do입니다. expect a to do. 오케이. 그래서 어떤 표현할 때 expect a to do를 쓰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die의 형태가 to die밖에 안 된다는 거. They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오케이. 그러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he didn't 뭐죠 또는 he wasn't 뭐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뭐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he로 시작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ever since then입니다. 여기에 then은 일단 세 가지 뜻 중에서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그때죠. since then 붙이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then 됐습니까? ever를 붙이면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since then만 하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인데 ever를 넣으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줄곧 이런 뜻. 그때 이후로 쭉.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쭉이니까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랑 잘 어울린다? have 플러스 pp랑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it의 형태가 eating 이외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아시죠? 됐습니까?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오늘 다못 끝낼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좀 봐. 자, scariest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흔히 생각한다? Common sense는 뭐예요? Common sense는 잠깐만. Common sense로서 tomatoes에 대해서 할 만한 거는 뭐예요? Healthiest죠. Tomatoes the healthiest vegetables. 이게 어울리는데 엉뚱한 걸 써놨죠. 됐습니까? 뭐 그래서 common sense의 뜻은 뭐? 상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상식.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common sense라고 얘기합니다. 상식. 오케이. 그래서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했듯이 토마토는 우리들의 건강에 이롭다고.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이롭다는 건 common sense, 상식이죠. 그래서 we all know 라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Everybody knows 이 말이죠. Everybody knows 누구라도 알아요. 대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만드는 대시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오케이. 모두 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나 얘부터 해석은 자연스럽죠. 얘부터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1800년대 이전까지는 1800년대가 될 때까지는 up until 뭐 이거 비워놓으면 뭐 채워넣을 건지 알아두시라 했고요. 뭐 그리고 아시죠? be good at 하면 안 되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be good for 이롭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뭐 미국인들은 thought 생각했었다죠. that 생략할 수 있고요. tomatoes were poisonous. 토마토가 어땠다고? 독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저거 독이 있으니까 곤충들이 저렇게 피할 거야. 살충제 같은 건가 봐.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리고 tomatoes were poisonous는 뭐도 아니야. fact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제일치를 해줘야 되죠. 독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오케이. 자, 그래서 27번 문장에 이거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원래 자연스럽겠어요? 어떤 단어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In 19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방금 얘기했는 거에 비춰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거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Tomatoes are safe to eat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Tomatoes are safe to eat의 뜻은 토마토는 먹기에 안전하다고. 얘는 뭐야? 팩트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are 하는 게 원래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교과서에 이렇게 월로 시제일치를 쓸데없이 해놨습니다.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알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 붙여짐 당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형태? PP 형태 와야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밑에 나와있다시피 who was, that was가 생략됐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안만 길어봤자 he wanted to prove. 증명하는 것을 원했다. that 계속해서 겉 만드는 대시라도 생략 가능. that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 오케이. 그래서 safe to eat의 뜻이 뭐예요? safe to eat. 그래서 뭐 만들고 있냐면 어찌 어떤이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란 말보다는 선생님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이랬죠. 뒤로 갑니다. 어찌 시가 길기 때문에. 먹기 안전하다.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 dead 이하에 똑같은 표현 tomatoes are 뭘로 할게요. 그러면 tomatoes were safe to eat 하고 똑같은 표현을 자 dead 이하 부분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수 시작하면 that it was safe to eat tomatoes가 되는 거죠. 그냥 증명하기를 원했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제공법입니까? 그렇죠. 명사 제공법이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가 된 거죠. 토마토 먹는 것이 안전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속도가 빠르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So, 그래서 because he wanted to prove, so가 품고 있는 뜻은 because he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he at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so 말고요.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 Therefore가 와야죠. Therefore. 그래서 란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 Therefore 이외에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consequently 뭐 as a result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as a result도 알아둬야 되겠네.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그래서 란 뜻에 그 외에도 뭐 consequent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어 치웠죠. A basket of tomatoes를 where in front of many people, people in the autumn 하고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으니까 were 됐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번에 아까 전에는 PP형 왔습니다. 네임드 할 땐 자 지가 지 이름 붙이진 않았을 테니까 이름 붙여진 당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Many people watching Robert Johnson 됐습니까? 로버트 존슨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버트 존슨 대신 왔고요. 로버트 존슨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Robert Johnson.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the people watching him 대신 왔죠. Robert Johnson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all을 넣어서 예외 없이 라는 뜻으로서 쓴 거죠. 예외 없이 누구라도 전부 다 뭐 했었다? 예상했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Robert Johnson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이고 5, 3의 A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5형식인데 누가 뭐뭐 할 것이라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표현할 때 expect A to do를 씁니다. 그래서 die는 다른 형태가 안 되고요. 오케이. 그러나 but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다. 아무 일도 그에게는 로버트 존슨에겐 생기지 않았다 라는 말은 but he didn't die 또는 뭐 he wasn't dead. He was alive. 이 말이죠. He was alive. He wasn't dead. He didn't die. Dead는 형용사고 die는 동사죠.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Nothing happened to him. 아무 일도 안 생겼다. Ever since that time. 이 말이죠. Ever since that time. 그 이후로 쭉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우롱이죠. 그 이후로 쭉 그러니까 1820년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have enjoyed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 이후로 쭉 미국인들은 계속 즐겨왔다. 토마토 먹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클카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계속 자 그리고 딱 봐도 다음 시간엔 몇 과 시작하겠다? 4과 시작할 테니까 4과 단어 대화 시작해 주세요. 표정이 되게 해맑네요. 표정이 아 좋다 빨리 하자 막 이러면 학교 진도는 몇 과? 지금 3과 본문 끝났습니까? 아, 시작했습니까? 네. 중간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